대둔도에는 오리, 수리, 도목리 마을이 있다. 흑산도에서 대둔도까지는 도선이 오간다. 여름철엔 세 번, 겨울엔 두 번이다. 목포에서 흑산도까지는 여객선으로 2시간 정도. 어미섬이라고 불리는 흑산도에서 대둔도까지는 20여 분이다. 동화 씨는 이 뱃길을 매일같이 오간다. 섬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과 소포를 전해온 지도 15년째다. 동화 씨의 배달 여정은 오리에서 출발해서 도목리를 거쳐 수리로 이어진다. 새 마을을 걸어서 다니다 보면 하루에 좋게 서너 시간은 걷는 셈이다. 그녀의 걸음이 오늘도 바쁘다. 매일 흑산도에 있는 우체국으로 출근하는 집배원 동화 씨. 오늘도 배달해야 할 물건이 많다. 유치원으로 가야 할 소포다. 지역별로 분류된 물건들 가운데 대둔도로 갈 것만 챙기는데 양이 많다. 소포의 무게 또한 만만치 않다. 이게 뭐예요? 이게 쌀인데 이건 오늘 하나잖아요. 네. 이제 20개, 30개 올 때도 있어요. 찹쌀이랑 막. 짐 나르고 손수레 끌고 힘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작은 여자 몸으로 무거운 걸 번쩍번쩍 든다. 오리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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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무거운데. 대둔도에는 오리, 수리, 도목리 마을이 있다. 흑산도에서 대둔도까지는 도선이 오간다. 여름철엔 세 번, 겨울엔 두 번이다. 목포에서 흑산도까지는 여객선으로 2시간 정도. 어미섬이라고 불리는 흑산도에서 대둔도까지는 20여 분이다. 동화 씨는 이 뱃길을 매일같이 오간다. 섬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과 소포를 전해온 지도 15년째다. 자식들이 보내는 소포, 먹을 거, 이제 현안 같은 거 가끔 이제 저기 본곳에 있는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직접 현금 보내기도 하거든요. 가끔 그런 게 오는데 그런 거 들을 때 막 오히려 고맙다고 하실 때 그럴 때 꼭 제가 주는 용돈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먼저 오리에 있는 선착장에 도착했다. 도목리나 수리로 갈 짐은 그쪽에 내려달라고 부탁을 해둔 터. 한꺼번에 짐을 옮기기 힘들기 때문이다. 얼른 내리세요. 얼른. 안 가세요? 아니 여배로 수리 안 가? 일단은 내려가서 짐 여기다 실어줄게요. 이럴 땐 거들어주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여기다 짐 실어버려요. 이제부터 진짜 일이 남았다. 산지가 많은 대둔도엔 유난히 오르막길이 많다. 그래서 배달 한번 하려면 겨울에도 땀 꽤나 쏟는다. 우럭과 전복 양식으로 유명한 대둔도엔 4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를 가두어 기르는 가두리 양식장이 풍경을 빚어내는 곳. 주민들 절반 이상은 통발이나 낚시, 양식업에 종사한다.
수고하시느라고 다들. 자주 만나는데도 늘 반갑게 인사하는 동아 씨. 예전에는 조금 내성적이고 부끄러움도 많아서 편지였어요. 말도 못하고 인사도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먼저 말 건네고 인사 건네고.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왔어요. 이 일하면서 성격도 달라졌다. 할머니. 왔습니다. 자식들을 도시로 떠나보내고 홀로 사시는 할머니. 김명순 씨가 보냈네요. 김명순이가? 네. 어메. 뭘까? 뭐 보내는가? 뭐 보낸단 말 안 하고 보냈어요? 응, 안 보냈어. 말도 안 하고? 응. 와, 좋겠네. 딸 아들이 보냈을 게 좋대. 맛있는 거 보냈나 보세요. 응. 우와, 생필품이네. 고루고루 해서 보냈네. 고리고리 무슬이슬. 돼지도 보내고, 간도 보내고. 간도 보내고, 돼지도 보내고. 반찬도 보내고. 반찬도 보내고. 이놈 한나 감들어 보고. 아니. 아, 감들어. 이 아자스랑. 이 아자스랑 잠깐. 아니, 할머니, 너 이놈 갖고 왔어. 아자, 아자 이놈 갖고 와. 이 아자스랑 감들자. 다들 할게. 감들어 잡자. 너 이놈 안 주면. 갖고 아, 안 갖고 와도 돼. 어서 갖고. 와. 잘 먹을게요. 예, 예. 가요. 예. 아이고, 고맙소. 네. 행복한 소식과 선물을 전해받은 할머니가 감사의 표시를 한다. 어른은 할머니들 좀 많으세요. 할아버지 잘 돌아가시고 먼저. 70대 이상 되는 분들도 많다. 미안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자식들이 보낸 건데 자식들이 어머님 드시라고 보낸 건데 받아가니까 미안하죠. 근데 주니까 안 받는 것도 애가 아닌 것 같아. 친정 갔다가 받아오는 선물 같아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진다. 안녕하세요. 지금 무스 갖고 가. 저 갖고 와서 담아놓으신 거예요? 이거 오늘 가져가라고요? 며칠 전부터 가져가라고 성화시더니 아예 상자에 넣어놓으셨다. 뭐 저 준다고. 아까 교회 앞에 있잖아요. 제가 물건 내리는 거. 거기까지 나와서 한 시간 정도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저 못 만날 거라서. 보건소장님한테 연락 안 해도 돼요? 아픈 거 보건소장님한테 말 안 해도 돼요? 내일 오신께. 동화 씨도 살가운 딸처럼 챙긴다. 생선 좀 갖다 드릴까요? 알았어요. 내일 오면서 생선 몇 마리 갖고 올게요. 누구 그 미아까 갖고 와서 아이고. 갈게요. 들어가 누워 계세요. 배달할 짐도 많지만 성의를 어찌 물리칠 수 있을까? 동아 씨의 배달 여정은 오리에서 출발해서 도목리를 거쳐 수리로 이어진다. 새 마을을 걸어서 다니다 보면 하루에 좋게 서너 시간은 걷는 셈이다. 예전에는 이 길이 아니었고 저쪽에 안전 뒷달길. 네. 길도 울퉁불퉁하고 그 길로 걸어 다녔죠. 그럼 가끔 뱀도 만나고 가다가 몇 번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도로 생기고 나서부터는 길이 편해졌어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다는 게 길의 이치고 또한 삶의 순리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예를 들어 이제 선윤이 같이 가장 가까이 있는 선윤이 엄마. 근데 거기는 거의 집에서 이제 살림만 해요. 남편이 거의 일을 하고. 뭐지? 이제 그런 거 보면 부럽죠. 내가 촬영하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부러워서 힘든 적도 있었어요, 그때.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니까 부러워한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렇게 마음 정리했죠. 이렇게 마음 먹고 나니 힘겹던 오르막길도 수월한 평지가 됐다. 이날 저녁 섬마을에도 고즈넉한 휴식의 시간이 찾아들었다. 배달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땐 숙제를 끝낸 홀가분한 기분과 수북이 내려앉은 피로가 어깨 동무를 한다. 냄새나네. 어? 냄새나. 아, 거기 삶으니까 거기 냄새가 나지. 남편은 식사 준비 중이었나 보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 취임 때 좀 출출하게 우리가 먹고 갔거든요. 그래서 집 싸 먹기 전에 거기 좀 삶아놨고 좀 먹고 이제 제가 먹으려고요. 힘든 배달 일을 하려면 일단 잘 먹는 게 중요하다. 오늘은 어깨 아프대요? 응? 어깨 아파. 하루의 피로가 이제야 우수수 쏟아지는 모양이다. 괜찮아요. 고기 부드럽다. 아내의 칭찬은 언제나 듣기가 좋다. 고기 어디서 났어? 응? 고기 어디서 났어? 내가 사왔다. 니 위해서. 남편은 간질간질한 애정 표현도 곧잘 한다. 아프지만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배. 만성 췌장염을 앓아온 판국 씨. 지금 현재는 췌장이 더 이상 살아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어차피 당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골반은 이제 어차피 수술해야 되고, 예. 이제 더 이상 이제 당뇨로 인한 합병증만 안 생기면 괜찮을 것 같아요. 10여 년 전에 췌장에 생긴 혹이 터져 생명의 위험도 겪었다. 거기에 췌장의 손상으로 인슐린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서 당뇨병도 따라왔다. 똑같아. 500kg도 580kg. 하이 바로. 정상 수치는 보통 200 미만. 안 맞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인슐린 주사도 맞아야 한다. 이것은 당뇨약. 진통제, 이것은 수면제. 웃기다. 아프면서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판국 씨는 소꿉놀이 하듯 살림도 같이 한다. 이겼다. 응? 그렇게 안 썰지 말아. 어머, 어떻게 썰어? 어떻게 썰냐면, 응. 줘봐. 크게 안 썰어? 이렇게 썰지 말고. 응. 잘 썰어. 다음부터는. 응. 다음부터는. 이렇게 갖고. 응. 예, 이거 깨끗하게 하지. 알았어, 이런 거 긁어내야지.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정사각형도 아닌데 어떻게 똑같이 잘라. 네가 해봐, 네가. 내가 다듬어 줄게. 깨버리면 안 되는데. 뭘 하나 해도 정확한 아내 마음에 들려면 공을 들여야 된다. 내가 다 이거 이제 다물집까지 안 나가면은 제가 다 할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썰어주고 이런 거 이런 부분 밖에 없을게. 양념 같은 것은 집사람이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크게 해도 된가? 배달 갔을 때 할머니가 챙겨주신 무로 맛깔난 깍두기를 담갔다. 여기에 판국 씨의 훈수가 빠질 수 없다. 양념 돈을. 알았어요. 가요? 알았어, 보고. 그 보기엔 색깔은 이쁜데 맛이 어떠지 모르겠네. 맛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아, 색깔로는 맛있게 보이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주세요. 잔소리쟁이. 내가 시어머니 십사를 안 했는데 남편 십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줘야만이 자네가 재밌지. 나 한마디 안 하고 있어봐. 자네 재미없어서 못 살아요. 네. 아유, 말이나 못하면. 부부가 말 한마디 안 하는 집에 비하면 이 또한 행복이다.
하지만 도시로 공부하러 나간 두 아들의 빈자리는 늘 쓸쓸하다. 섬이지만 바다만이 아니라 산도 풍광의 일부가 된 대둔도. 바다에 기대 삶을 꾸려온 섬 사람들에겐 이곳이 일상의 무대다. 누가 봐도 씩씩한 섬 안악이 된 동화시. 부부에게도 바다는 일터고 미래를 걸어놓은 터전이다. 이른 아침부터 양식장으로 작업하러 나가는 섬 사람들. 두 사람도 분주하다. 그런데 시동 한번 걸려면 이렇게 용을 써야 된다. 조여보고 두드려도 보는데 역시 기운 쓰는 건 동화 씨 목. 이거 오래됐지 이엔진은? 이엔진은 뭐 15년 됐냐? 이거 얼마나 써요? 여기 엔진이란 자체가 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고장 나와서 고쳐 쓰고 그러는 건데 그 새 거 샀을 때는 한 5, 6년 쓰면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보링에서 쓰고 됐어? 대충 해놔. 어? 이게 뒤에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데들은 이제 잡으면 끝까지 고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계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종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는 말하고. 가구 공장에서 기계 설비와 수리 일을 했던 판국 씨. 그런데 팔을 다쳐 일할 수 없게 되자 판국 씨 고향인 이곳으로 왔다. 도시 생활에 지쳐 섬으로 왔지만 이곳이라고 녹록했을까? 처음 들어왔을 때는 너무 답답했죠. 막 왔을 때는 이런 마을에 조선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때는 또 쾌속선이 잘 안 다니고 4시간, 5시간 걸리는 배가 있었어요, 목포에서.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우리 현우 가졌을 적에 진통이 왔는데 그 배를 타고 나간 거예요. 네, 이제 보건소장님이 같이 따라가줬는데 하지만 한 해, 두 해, 세월이 흐르면서 이곳이 참 편안해졌다. 공기도 더 맑고 또 주변에 나는 게 다 솔직히 약초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저기 바다에서 얻는 것도 많고 산에서 얻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먹으니까 좀 더 건강, 아니 더 안 아픈 게 아닌가. 한국 시내 전복 양식장은 주변에서는 소규모에 속한다. 아파서 큰일은 엄두가 안 난다. 오늘은 전복 먹이를 줄 참이다. 전복이 좋아하는 먹이는 미역과 다시마. 다시마는 포자를 키워서 충당하지만 미역은 사온다. 미역을 밀어넣어줘야 되거든요, 살대로. 근데 전복이 날아다닌대요. 네. 이렇게 힘쓰는 일은 아픈 남편 대신 동화 씨가 한다. 그게 한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20한 2개월. 대략 3년 정도 키워야 상품 가치가 있단다. 전복이 올라오면 지가 먹기도 해요. 어떤 건 새가 먹기도 한다던데. 새가 전복도 먹은대요. 그래서 제때 먹이를 주는 게 중요한데 요즘 사료값이 많이 올라 부담이 크다. 아내가 양식장을 종횡무진 누비는 사이 판국 씨는 뒷정리를 하고 있다. 원래 힘이 더 좋아요, 저보다. 아니야. 맨날 웃겨봐, 네가 힘들었지.
보시면 어떠세요? 예? 네? 보시면 어떠세요? 아니, 제 마음 같아서는 내가 얼른 해보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어쩌면 답답한 면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이 더 많죠. 더. 내가 해야 할 일을 이제 아내가 하니까 좀 힘들죠. 한때는 판국 씨도 펄펄 날 때가 있었다. 가진 것 없어도 겁날 게 없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이젠 아내에게 많은 짐을 떠맡긴 처지가 되고 말았다. 제일 미안한 게 이제 아내하고 애들한테 미안하죠. 다른 사람처럼 남부럽게 해주지도 못하고 고생만 시키고 그래서. 아내 고생만 시킨 남편. 그래서 미울 때도 있지만 소중할 때가 몇 배 더 많다. 그때보다는 좋긴 하죠. 옆에 있으니까 같이 가드려 와주는 것만으로도. 네, 혼자 다니면 솔직히 이제 저렇게 기계 고장 났을 때라든가 그럴 때는 감당하기 내가 감당하기 힘든데 옆에 같이 다녀만 주면서도 그런 거 붙여주니까 같이 다니면 좋죠. 싸워도 금방 풀어져요.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는 동화 씨는 그런 사람이다. 양식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이날 저녁. 네. 고생 많았다고 판국 씨가 특급 서비스에 나선다. 이제 일하다고 이제 무거운 짐 같은 거 들고 하잖아요. 깨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져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왜? 응? 이 정도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여자의 손은 살아온 역사라더니 고생의 흔적이 역력하다. 여자는 손이 이쁘면 잘 산다던데 태어나길 고생할 손으로 태어난 것 같아. 이렇게 손톱이 길쭉길쭉하고 그래야면 고생 안 한대요. 이렇게까지 고생시킬 줄은 몰랐지. 나도 그랬다. 우리 아빠 네가 아플 줄도 몰랐고. 그렇게 내가 미래를 알았으면 그랬겠는가. 아내의 투정이 안쓰럽다. 나도 건강하다는 자신했었는데. 절대 고생 안 시키겠다던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그때 먹은 마음만은 한결같다. 손 보면 좀 미안하세요? 예? 손 보면 좀 미안하고 그런 감정이 드세요? 있죠. 그래도 이 사람이 고생하고 그런 것은 얼굴보다 손해가 더 많이 나타나니까. 미안해서 거친 이 손을 외면하고 싶은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다듬어주려 한다. 나이 들면은 손톱이 못생겨서 그러는가? 그럼 아픈 판국 씨 곁을 동아 씨가 한시도 떠나지 않고 굳건히 지켰던 것처럼. 이렇게 좋아서 이제 잠드는 적도 있어요. 잠들어도 끝까지 다 해줘요. 지가 피가 나면 한 손만 하고 그만. 작은 것에 기쁨과 소중함을 느끼는 섬색 씨. 동아 씨가 모두에게 건네는 행복 편지다. 앞으로는 운동도 좀 하고 더 건강 챙기고. 응? 나도 더 살고 싶어서? 오래오래 늙어 죽을 때까지 살라면은. 알았다. 네. 살이 찐 것 같다, 손에 등에는. 이것은 제자 손이라 보기가 좀 힘들다. 이거 치우고 이제 증명할게. 잘했어요. 고마워요. 부족한 걸 채워서 더 귀하게 만드는 동아 씨의 사랑은 그런 것이다. 대학에서 전산학을 전공한 동아 씨. 졸업 후엔 학원에서 상담 업무를 맡아 했다. 그때 판국 씨는 기계를 다루는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다. 동아 씨 선배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1년의 교제 끝에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큰아이를 낳고 1년 후 이곳 대둔도로 온 두 사람. 곧 둘째 아들도 태어나 섬에 뿌리를 내리게 됐다. 다음 날 동화 씨가 다시 출근길에 올랐다. 동화 씨의 고향인 증도는 주로 농사를 짓는 섬. 그래서 처음엔 이곳이 낯설었지만 이젠 고향보다 더 고향 같아졌다. 오늘도 가야 할 집들이 많다. 우편물이요. 양식업이 신통치 않자 살림에 보태려고 계약직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 이런저런 풍파를 겪고 난 후 동화 씨 마음은 더 따끈따끈해졌다. 이쪽이 많이 달아요. 네. 아, 이쪽에 끝에. 아, 보통은 한 컬레 갖고 1년 정도 신는데 저는 한 두세 컬레씩 신어야 돼요. 그래서 국장님이 한 컬레 더 챙겨주신 적도 있어요. 섬 규모가 크고 마을이 세 곳이다 보니 배달해야 할 양도 훨씬 많다. 동화 씨가 섬 마을을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 시간. 한국 씨도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하러 나왔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양식장은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금방 티가 난다. 한국 씨네 전복 양식장은 모두 세 조. 큰 가두리를 한 조로 친다. 가두리 한 조는 16칸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사이를 잘 묶어줘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빠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바람에 여기 깃줄이 떨어져가지고 가두리가 지금 벌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용한 날 이제 다시 묶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음 바람에 대비해야 되니까 이게 줄이 이게 잘 끊겨요. 바람이 막 이렇게 되게 막 당기다 보면 가두리가 쫙 길게 돼 있잖아요. 이게 줄이 하나 한 가닥이 사고가 나버리면 전체가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묶어놔야 돼요. 태풍 불고 풍랑이 일어 공들인 양식장이 엉망이 된 적도 여러 번. 키우는 것도 자연이지만 회방꾼 노릇을 하는 것도 자연이다. 이 바다란 게 자연이란 게 이게 참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은 언제 어떻게 사고 나고 어떻게 뭐 자고 일어나면은 바람 불고 또 내가 양식장 이렇게 단도리를 잘 해놔도 바람이 어떻게 부냐에 따라서 또 부서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만하거나 속단하지 않고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됐다. 3년 정도 키워야 하니까 1년은 더 고생해야 한다. 중복이 잘하네. 그 중에서 큼지막한 것을 골라본다. 고생하는 아내 영양 보충이라도 시켜줄 요량이다. 여기다 놓고 갔지. 이때 뜻하지 않게 걸려든 요 녀석, 해사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제 식구 배불리 먹이는 게 가장의 큰 기쁨 아니던가. 어쨌든 이런 생각 돼요. 산나가 저만치 와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면 또 통발이 하나라서 들어가지고 이놈 갖고 해사 갖고 와서 저 아니면 우럭 한 마리라도 건져가지고 가고 회에 떠가지고 지사만 저녁 먹어야지 그런 생각도 하고. 여보세요? 어. 배야? 출발했어? 집에 출발하려고. 집 맞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우편물 아까 많았었잖아. 그럼 몇 시간 정도 걸리는데? 한 2시간? 그렇게 많냐? 어. 한 30분 있다가? 그럼 그때쯤이면 우리 구멍이 오지 않겠냐?
아, 네,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시간쯤에 거기까지 도착하겠다고. 오리 한 시간 정도 안 걸려야. 지금 이제 가는 시간이 오리에서 도목리로 갈 거라는 아내. 도목리에서 만나서 수리 쪽으로는 배로 가자고 약속을 한다. 이건 짧으니까 이놈 먼저 싣고. 걸어가려면 숨이 턱에 차는 듯. 오늘은 자가용으로 모실 참이다. 흑산도 인근 섬 중에서 높은 언덕을 지녔다고 대둔도로 불리는 섬. 아내 일 끝날 시간에 맞추려고 마음이 분주한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엔진이 멈춰버렸다. 진짜 큰냐. 하필이면 후미진 무인도 주변이다. 지금 비상 상태, 비상 상태. 왜요? 말은 그렇게 해도 엔지니어 출신이니 이 정도쯤은 고쳐낼 거라 믿었는데. 멈춘 엔진은 한참이 지나도 묵묵부답이다. 게다가 이곳은 조수 간만의 차가 유난히 큰 곳. 가는 카메라 놔도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계를 한번 눌러보세요. 아니 이게 안 내려가고 배 못 가요 우리 지금. 이걸 내리라고? 아 여기를 눌러보세요. 카메라 지금 농담 아니고 진짜 우리 못 간다니까요.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 판국 씨 표정이 점점 심각해진다. 멈춘 엔진과 씨름해봐도 소용없다. 이러다가 졸지에 표류기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건 아닌지. 어둑어둑해지면서 한기가 더해온다. 포위망에 갇혀 원군이라도 청하는 심정으로 도움을 구해야 할 것 같다. 안 터지면 벌차서 오는 거. 이곳은 전파가 잘 잡히지 않는 지역.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생활 안 터져버려. 씨름 상대가 엔진에서 이젠 휴대전화로 바뀌었다. 아, 벌 아프네. 배에 다닐 때 항상 연장 갖고 다녀야 되는데 또 오늘따라 또 그것도 안 갖고 왔네. 누굴 탓하겠는가. 엔진은 고장나고 전화는 불통. 공구는 없고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다. 지금이라도 엔진이 부릉하고 응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어디까지나 희망사항. 엔진은 평소에도 골골대더니 이젠 아예 몸져 누워버렸다. 물살 또한 점점 거칠어지니 불안감이 커져간다.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외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시간 판국 씨가 오기로 한 도목리 선착장. 동화 씨는 사정을 알 리 없다.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뭐 일하고 있는가 봐요.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네. 넘어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도목니 배달을 빨리 마치고 남편을 만나러 갈 생각이다. 우리 아빠가 얼굴도 안 가져갔는가 모르겠는데. 아, 당이. 시간이 지체되자 당뇨병 앓는 판국 씨가 걱정이다. 먹을 게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 당 떨어지면 위험하죠. 진짜 이거 보통 생각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배 위에서 먹을 게 떨어져 위험했던 적이 있었다. 미치겠다. 우기 아빠.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안 터져요. 좀 계속. 예. 여보세요? 거의 좀 뚝뚝 끊기더라고요. 어떡하냐? 제작진 휴대전화로도 연결이 안 되자 다시 자기 걸로 시도해본다. 속은 타도 배달은 또 해야 한다. 어, 기계 고장 났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공무부 아프시대. 영훈이 아주머니한테 전화해볼게. 어? 알아. 그럼 우기 아빠 진짜 전화 연락을 했어야지. 그, 알았어. 마음 같아서는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싶지만 아직 주인을 못 만난 우편물과 소포가 꽤 남아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동구마. 혜지 아빠 혹시 집에 있어? 나가셨어? 지금, 아니, 지금 너 바쁘지? 너는 시간 없지? 아니, 애 아빠가 지금 가운데 대삼에서 귀에 고장 나갖고 못 오고 있다고 전화 연락이 와서. 가운데 대삼. 가운데 대삼이라는데? 어. 한 번만 좀 더 하시면 안 될까? 지금 당 떨어질까 봐서 걱정돼가지고. 도와줄 만한 사람은 부재중. 연락처를 뒤져가며 평소에 알고 지낸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본다. 판국 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한 모양이다. 아픈 사람이니 더 견디기 힘들 터. 혹시 구원병이 도착하나 싶어 조금만 소리가 나도 돌아보는데 야속한 바람소리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배 한 척이 모습을 보인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판국 씨 형님이다. 왜 저런 날이 못 봤다고 했으니까 고양나 그런 게 아니고 배터리 검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 고장난 배를 줄로 연결해서 견인하는 중이다. 10년 감수한 판국 씨. 얼마나 애를 태웠던지 말할 기운도 없다. 그나마 형님이 달려왔기 망정이지 더 지체됐으면 큰 낭패를 볼 뻔했다. 이날 저녁, 동아 씨 집이 있는 수리의 선착장. 한국 씨에겐 오늘 하루가 길고 길었다. 급한 배달만 마치고 달려온 동아 씨. 어, 다시, 다시, 다시. 잡았어. 잠시도 쉴 틈을 안 준다. 다시, 올려, 올려, 올려. 배 내려. 섬 사람들에겐 배가 작아용.
마음 같아선 새 걸로 한 대 뽑고 싶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다. 몇 시간 떨었는데? 그 시간 때 3시부터 떴다 해봐라. 3시부터야? 그래. 그럼 프로레스 올 시간이야? 프로, 프로, 프로. 투정부려도 들어줄 사람은 그래도 아내밖에 없다. 다행이죠. 지쳐서 오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목소리 들었을 때 괜찮은 것 같다고 했잖아요. 학교 거요? 학교 것도 있고. 빨리 말해 빨리 같은 거 같으면 내리면 돼. 됐어. 우리 아빠 들어가 있어. 아 괜찮해. 괜찮다고야. 그래.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 아, 빨리 하고 빨리 신경 안 쳐. 나도 책을 좀. 이 와중에도 아내의 일을 거들겠다는 마음이 동아 씨는 참 고맙다. 우여곡절 많았던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간다.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섬마을은 평화롭다. 남편 깨우는 일이 가장 힘든 동화 씨. 우기 아빠, 우기 아빠. 아니 자, 사람들 오셨어. 어? 정신 차리고 일어나. 알았어요. 이럴 때도 웃는다. 잘 웃는 건 동화 씨만이 아니다. 단잠 깨우게 했는데도 천진하게 웃는 판국 씨. 잘 못 잤어요. 간질 다 했다. 맨 우리 신랑 아픈 것만 나가겠네. 오늘 아침 컨디션은 어떤지. 오자마자 그것부터 묻더라. 우기 아빠는 어떠냐고. 비 오는 상황이지. 약 기운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가장 힘들다. 네? 지금도 좀 비몽 상황 하세요? 아유, 일어날 때 제일 힘들어요. 일어날 때. 췌장염에 당뇨병, 약의 부작용으로 고관절 부위에 괴사가 진행 중인 것도 문제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타고 와야 되는데요. 이것은 췌장약. 이것은 소화, 기능성 소화, 그 소화의 약. 수면제도 이렇게 짜고 있어요. 다 수면제 이렇게. 통증의 개념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상처가 딱 나잖아요. 상처가 나면 막 아프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통증 자체가 이렇게 그 칼에 찔리면 칼에 찔린 부분만 아프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프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 와. 예, 알겠습니다. 가서 이거 먹었습니다. 핸드폰 들고 가고. 내가 지금 여기 어디 쇠를 맞아 그러든가. 아따. 자. 일어나 버리면 괜찮은데 일어나 이때. 쇠다 맞아 쇠다. 갈게요. 운동을 하는 게 좋긴 좋죠. 이게 당뇨는 운동을 하면은 저절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 아빠는 또 다리도 아프거든요. 이제 통풍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어서. 근데 그러니까 또 많이 움직이면 다리가 아프니까 운동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더 악화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 판국 씨는 어제 고장난 배를 옮기다가 쇠에 다리를 부딪혔다. 시파이 접근하니까 한계가네. 환자 같은 게 아니라 환자인 판국 씨가 이 몸으로 집을 나선 이유는 도움을 청한 이가 있어서다. 저기로 왔는데. 네. 저기가 안 돌아요. 어, 돌아가질 않다니까. 어디가 뭐. 네. 걸음이 탔을까? 아니. 거기가 아픈가? 아, 다리가 이제 세야 돼. 만져보라고. 어, 조심해야지 있더라.
엄동설 안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덜덜 떨고 있단다. 한국 씨는 기계 설비와 수리에 능한 엔지니어 출신. 갔다 오시면 이제 씻고 이제 다 따뜻한 물로 씻고 하셔야 되는데 이제 보일러가 안 되다 보니까 씻도 못하고. 도움 많이 되죠. 이런 데서 육기가천에서 이런 데서는 빨리빨리 서비스가 못 오잖아요. 연락을 해도. 그러니까 그럴 때 참 불편하지. 더군다나 이 겨울 같은 요즘 때는 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집집마다 기계가 고장나면 판국 씨를 찾곤 한다. 모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걸 찾아 해결하니 보일러가 작동한다. 아, 역시 기술자가 기술자네. 보일러가 제대로 돌아가면서 온수도 나온다. 아, 뜨겁다. 뜨겁다. 이 온수로는 이제 사용해야 돼. 동화 씨는 행복한 소식을 전해주고 판국 씨는 또 이런 도움을 준다. 이거 안 될 때는 어떻게 씻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저기 보일러에서 저기 가스에서 데펴서 썼지. 그러니까 장갑 끼고. 아유. 고생하셨네요. 골치 아파. 마을 사람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대둔도의 맥가이버. 감사합니다. 예예, 예, 조심 가세요. 아프지만 않았다면 한창 왕성하게 일할 나이. 그래서 더 안타깝다. 이날 점심 나절 배를 타고 흑산 우체국으로 출발해야 할 시간이다. 그런데 날씨가 심상치 않다. 풍랑주의보도 발효됐다. 파도 세? 고요하다가도 금방 거칠어지는 속을 알 수 없는 바다다. 내 잘못 해놨어 어저께? 어. 저 안 끊어지게? 세로 해놨어? 어. 눈물 난다 야. 거센 파도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장사가 없다. 저는 제가 뭘까 떠올려. 아, 저 정도면은 파도가 한 5m 정도 올라왔다고 되죠. 지상에서 저 파도 정도 같으면은 저 정도 파도에서 오해 삼형제 헤엄쳐서 살아났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게 여기 겨울에는 돌풍이 심해요. 돌풍이 조용했다가 갑자기 저는 파도 막 쳐요. 못 가죠. 풍랑 때문에 못 가는 거니까 다들 이해하셔요. 네. 그리고 항상 목포에서도 아예 배도 안 들어오니까 우체국가도 짐도 없어요. 사물과 둘이 다 넣어줬잖아. 날씨 앞에선 빨리 체념하는 것도 섬사람의 지혜다. 이날 오후 눈보라는 멈췄지만 바람은 여전하다. 모처럼 휴가 아닌 휴가인데 동아 씨 그냥 쉴리 만무하다. 찾아온 곳은 동네 우물가. 상수도 물을 또 땅고에다 받아갖고 쓰잖아요. 땅고 청소를 잘 못하니까. 물이 귀한 섬마을에서 이 우물은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 예전에는 이 마을 주민들이 다 이물 먹고 살았어요. 이물이 되게 좋대요. 동아 씨도 우물물로 밥도 짓고 음식 만들 때는 국물용으로 쓰곤 한다. 우편 집배원 하랴, 집안일 하랴, 엉덩이 붙일 새가 없다. 바깥일 하면 집안일은 대충 할 수도 있으련만 뭘 해도 열심이다. 무슨 과일을 또 이렇게 많이 깎나 했더니 김치를 담근단다. 바늘 가는데 실. 판국 씨도 거들고 나섰다. 해조류 가운데 하나인 청각을 말려두었다가 이때 쓴다.
좀 더 저어지게 만들고 좀 더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시원한 맛을 많이 넣어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생으로 넣는데 저희는 이제 갈아서 말려서 갈아가지고 넣어요. 왜요? 아, 생으로 넣으면은 가끔 그 검은 것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볶기 좋게 갈아서 넣고 있어요. 많이 갈아서 다시 채 거르기까지 손이 많이 간다. 고생했어요. 아. 또 뭐? 고구마 튀김 좀 해봐요. 고구마 어디 있어? 쪼쪼. 애들은 제자들은 요물이에요, 요물. 시켜먹을 건 다 시켜먹어요. 그런데 전혀 싫지 않은 눈치. 발도 빠르지만 손도 못지않게 빠른 동화 씨는 어느새 김치를 다 담궜다. 동화 씨는 남편이 만들어주는 고구마 튀김을 좋아한다. 현우경 전화를 안 했네. 목포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첫째 현욱이는 얼마 전 수능을 치렀다. 잤지? 밥은? 왜 안 먹었어? 먹을 게 없어. 밥 시켜줄까? 용돈 얼마나 있는데? 많이 있네. 거의 안 썼다. 애 아직도 애기죠. 지금이 더 걱정돼요. 학교 다닐 땐 차라리 밤 11시까지 학교 있으니까 걱정을 안 했는데 요즘엔 12시 좀 넘으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러면 뭐하고 지내는지 그 남은 시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걱정되고 연락 안 되면 더 불안해요. 한겨울에 아랫목에 앉아 먹는 고구마 튀김. 이 또한 별미다. 넉넉치 않은 살림과 질병. 그래도 부부 금슬은 100점이다. 둘 다 애로우니까요. 저도 여기서는 친구 맞네. 없고. 나도 맞네. 그것보다도 응. 나도 여기서는 친구가 없고 속 터놓을 사람도 없고 애 아빠도 어디 돌아다니거나 뭐 술 마시러 다니지도 않고 집에 있으니까 서로 안쓰러워하는 거죠. 서로를. 그래서 친구처럼 어쩔 때는 어쩔 때는 그냥 애인같이 예, 그렇게 지내요. 그러니까 싸워도 그냥 그냥 금방금방 풀고 그냥 둘이 싸우면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둘이 먹기엔 많은 양이다 싶었는데 갖고 갈 때가 있다. 스시가급 변했죠. 고구마 튀김도 넉넉히 챙긴다. 어리광도 이쯤이면 금메달감이다. 도착한 곳은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던 곳, 보건진료소다. 판국 씨에게 응급 상황이 생길 때면 이곳으로 달려오곤 했었다. 고구마 튀김 준비하고 왔어요. 아이고 너무 고마워서. 우리 이러면 테레비에 나와요.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기도 하다. 본다고. 누가 이것을? 현욱이는 막아. 얼른 먹어. 어디서 이렇게 바람 부는데 이 사람들이 앞에. 이렇게 이쁜 사람들이. 낙도가 이렇게. 몇 해 전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르신들을 더 챙기는 동아 씨. 내 어머니들 15개. 오늘은 우편물 대신 간식으로 행복을 전한다. 이게 사람 사는 맛일 터. 병원에서 그러면 약은 어떻게 저기 뭐야 한 달에 한 번씩 가져가신가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네, 한 달에 한 번씩이요. 네. 예. 그러면은 약 잘 갖다가 드시면서 혹시 필요한 시도 있으면 그때그때 저한테 또 문의해 주시고요. 소장님이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뭐.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약이에요? 얼마에 속 유기양 약. 약을 독한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가자 속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이제 복용.
아마 거기 위장약이랑 많이 좋은 약. 섬에서 살다 보면 응급 상황일 때가 더 큰 문제. 2년 전에도 그런 일을 겪었다. 또 한 번은 저기 폐렴 때문에 뭐 했는데 마침 그때 그때는 119였죠. 119에서 그 헬리콥터 후송을 저기 해주셔갖고 흑산도에서 헬리콥터 타고 가셨어요. 후배하시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었다. 안녕하세요. 보건진료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주민들에게 찜질방도 개방한다. 여기 진짜 저보다 다리 날씬해요. 저 울어 갈 다리 됐어요. 배달한다고. 흘렁흘렁흘렁. 하늘. 배달하느라 손만 거칠해진 게 아니다. 저 다리에 상처는 다 배달하다 생기신 거예요? 아, 이거요? 네. 우리 도움이 다니면서 그렇게. 아이고, 골반 까심이요. 아니요. 운동이에요. 운동이 드는 게 그렇죠. 이런 게 아파. 운동을 나이 먹고 당신 일처럼 걱정해 주시는 이웃들. 이 묵은 거 드는 거는 이 어깨가 엄청 아파. 나중에 골병 될까요? 나이 먹으면. 나이 먹으면은 임대가 늘어나 버린대. 아, 그래 자기 그 직장인께 저기한테 보는 우리는 집이 높으니까 미안해. 아이 얼마나 무거웠을까라고. 못 있으면 죽어 싶고 그런데 내가 없으면은 갖다만 놓고 어머니 이걸 무겁게 어떻게 들고 갈까? 속도 배달하면 항상 끌러서 주세요. 네. 젊은 사람이 희생 정신이 없으면 그런 일 못 하지. 에이, 아니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당연한 건데. 그래도 고마워. 얼마나 신경 쓰겠어. 남자가 아픈데. 전북밥도 혼자 저 두 배 시벼 혼자 다 해서 주고. 새내기도 운전 잘해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남자 없으면 살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운전 잘해요. 그래도 생활력이 남편이 있는 게 좋다면서요. 남편이 있는 것이. 아, 그러기는 그러지. 말을 하고. 훈훈한 인정에 피로가 싹 풀린다. 다음 날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다. 이랬다 저랬다 몇 번씩 변하는 변덕쟁이다. 예비특보 상황입니다. 벌써 예비특보 떨어졌어. 예비특보 발표. 서해남부 먼바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려면 오늘 날씨만이 아니라 다음 날 기상 상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12월 20일 낮가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배 안 뜰 수 있겠는데. 낮바르라는데? 그 낮바르니까. 우리 아빠 너 괜찮겠어? 아? 무리해도 괜찮아겠어? 아야 뭐 가서 이제 뻗어야지. 핸들 해봐. 어떡해. 일단 한번 부딪혀 보자. 가보자 한번. 무슨 문제인데요? 아 내일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까지 지휘부 내릴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오늘 오후 배로 나가보려고. 그래서 저희 보트 타고 한번 가보려고요. 왜 오늘은 도선 안 타시고? 도선하고 이제 목포 나가는 시간하고 이제 안 맞으니까 저희 배로 갔다 와서 이제 좀 빨리 배달하고 오후 배로 가려고요. 근데 안 뜰지도 몰라요. 물량이 너무 많으면. 다른 날보다 일찌감치 배달을 끝내야 오늘 계획대로 목포로 나갈 수 있다. 7년 전 도선이 생기기 전엔 이 배로 흑산도에 오가곤 했다. 별다른 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소형 배. 남편에게 배운 실력이다. 흑산도까지의 거리는 약 4km. 비교적 가깝다. 아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바빠진다. 오늘 못 나가면 다음 주를 기약해야 한다. 다른 섬마을 사람들이 본도라고 부르는 흑산도.
이곳 흑산 우체국에서 관할하는 섬은 흑산도와 대둔도, 다물도를 포함해서 모두 9군데. 우체국에서 직원들이 바쁠 때는 밥도 못 먹고 라면 끓여 먹을 때가 있어서 맛없어도 고맙습니다. 네 번 맛있는 거 닦아주셔가지고 맛없어도 뭐라 하지 마세요. 고마워. 네. 뭐 매번이라뇨? 뭐 또 뭐 갖다 주셨어요? 매번은 네, 아니에요. 횟감도 갖다 주고 맛있는 거 갖다 주셔가지고 많이 회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직원들 먹을 김치를 챙겨왔다. 오늘따라 배달해야 할 소포가 많다. 아니에요, 권천. 어제 풍랑 때문에 배가 못 떠서 우편물이 한꺼번에 밀린 탓이다. 특히 대둔도는 흑산도 다음으로 배달해야 할 우편물과 소포가 많은 곳. 다른 마을에 비해 3배 정도 된다. 마을이 세 군데이기 때문이다. 또 바로 집 앞까지는 우체국 택배만 오기 때문에 늘 소포가 밀린다. 예,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한 1.5배 이상씩 오고 한 2배 가까이 와버리니까 특히 11월 달이나 수확기 때 10월, 11월 달에는 우편물들이 농산물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합니다. 그 많은 물량을 혼자 이게 소화하고 가는 모습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요즘 이게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 좀 내용물이 달라요? 아, 네. 네, 겨울에는 귤이 좀 많이 오고 그리고 김치도 많이 오고요. 김치 같은 게 좀 무거우신가요? 네, 무겁기도 하고 좀 터지는 사고가 가끔 있어서 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오늘은 짐이 많아서 선착장까지 태워다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다. 갈게요. 무거운 상자도 번쩍번쩍. 작은 몸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올까. 그래도 남편이 거들어줘서 한결 수월하다. 오늘따라 덩치 큰 소포가 유난히 많다. 그런데 난감한 일이다. 돼 있어도 나는 그 숨어온다니까 그것이. 동아 씨의 민망한 웃음. 하지만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다. 이런 실수는 거의 없었는데. 아, 사고 쳤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스럽다. 잠깐만 보고. 아, 또 참. 뜯어 봐라. 이거 안 뜯어 보고 안 돼. 그대로. 네. 남편 말대로 젖은 상자에서 일단 물건부터 빼낸다. 한국 씨가 구해 온 새 상자에 이불과 슬리퍼를 옮긴다. 종종 실수로 파손이 될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배상을 해 준다. 하지만 내용물이 망가진 건 아니라서 일단 배달을 가봐야 할 것 같다. 배 좀 밀어보라 여기 아빠. 이럴 때 남편이 없었으면 혼자 얼마나 허둥댔을까. 남편을 일찍 여인 섬 안악들을 보며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적이 많았다. 풍랑주의보로 발이 묶였던 소포들. 오늘은 부부가 함께 배달에 나설 참이다.
동화 씨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에 행복을 배달하는 전령사다. 가장한테 미리 아마 전화는 받았을 거예요. 소풍 보냈다는. 근데 지금 주입원 내려서 며칠 만에 가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다들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빨리 더 배달해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께 드릴 건강식품이며 과일, 효성이 담긴 소포들이다. 흑산도 우체국에서 출발해 대둔도에 도착했다. 다시 손수레로 갈 길이 멀다. 어? 그게 더 무거워? 그거 내가 뺐을까? 동화 씨는 늘 남편 건강이 걱정이다. 다리 아파 울어? 그러면 내가 갖다 놓고 올게.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니 유리병 다루듯 하게 된다. 여기 여기 쉬고 있어. 갔다 쉬고 있어. 저 올려놓고 올게. 여기 있으라고. 마음이 이제 이쪽에 있는데 이제 내 몸과 마음이 그렇게 따르지 않으니까. 마음은 고울 것 같은데 몸이 안 따르니까. 그래서 늘 미안하다. 배에다 안느라 또 집에 가서 또 밥 차려주려. 또 애들 주말에 애들 챙기려. 뭐 정신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 그래서 고단한 아내 삶을 왜 모르겠는가. 너무 부지런해도 안 되는데 너무 부지런해갖고. 자기는 하나도 안 피곤하고 안 아프다고. 왜 안 아프겠어요, 사람인데. 근데 말을 잘 안 내색을 안 하니까. 15년 전 시작한 배달 일은 이제는 가족의 중요한 생계 수단이 됐다. 소파 왔어요. 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불인 것 같아요. 아까 이거 싣다가 모르고 물에 빠져가지고 이거 빠졌어. 네, 그래가지고 일단 박스를 가라고 왔어요. 근데 안에 내용물 한번 젖었는가. 약간 젖었었어요. 괜찮은지. 솔직하게 털어놓는 동아 씨. 하긴 해보라고요. 아따 괜찮네. 그나 그 사진. 뭐가 이거 내용물이 터졌다고? 아따 괜찮네. 다 그 사진하고 괜찮다. 물에 빠져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얼른 빨리 가라. 얼른 빨리 가라. 얼른 가라. 얼른 가라. 아 진짜 가라고. 얼른 가세요. 혹시 피해를 끼칠까 봐 노심초사다. 갈게요. 가세요. 이해해 주시니 더없이 고맙다. 3년간보다는 제가 이 일을 함으로써 더 제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진짜. 이제 가정적으로도 뭐 힘들고 신랑 아팠을 때도 힘들고 막 그랬지만은 이제 말 한마디라도 항상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볼 때마다 또 좋아라 해주시니까.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살아갈 힘을 얻었고 살게 됐고 살아갈 것이고. 그러니까 일은 단순하게 뭐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제가 살아가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이웃들에게 행복 편지를 배달하면서 동화 씨도 아름다운 답장을 받은 셈이다. 배달을 무사히 마치고 이날 오후 목포행 여객선에 오른 부부. 인근 섬의 주민들 가운데는 주말이 되면 목포로 나가는 이들이 많다. 오늘 정신을 못 먹었어요. 배달하느라 동화 씨 부부는 점심도 걸렀다. 그래도 아들 볼 생각에 남편과 나눠 먹는 컵라면도 꿀맛이다.
목포에 도착하니 짧은 겨울에가 이미 저물었다. 여기 날이 짧으니까. 주말에 두 아들이 섬으로 올 때도 있지만 부부가 목포로 나오는 때가 더 많다. 육지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들을 위해 부부가 마련해준 월세집이다. 딱 올라가고. 주인 아저씨가 눈 다 치워놓으셨어. 이번에 수능을 치른 큰아들은 친구와 여행을 가고 없다. 딱 올라가고. 밥도 안 먹었어. 오자마자 챙길 것 투성이다. 이게 언제 밥인데요? 저번 주 우리 있을 적에 먹었던 거. 예? 저번 주 우리 있을 적에 우리랑 같이 있을 적에 먹었던 거. 저번 주 일요일 날 밥. 라면만 먹었나 봐요. 라면은 다 먹었어요. 갓 지은 밥을 먹이고 싶은 게 엄마 마음. 둘째 아들이 도착할 시간이 돼가는데 초등학교 때는 이제 사진인데 그때는 얼굴 살벗어요. 저 등치도 좀 있었고 근데 이때도 좀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때 건강 챙겼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애들한테 미안하고 집사람한테 미안하고. 도시에서 섬으로 들어왔던 결혼 초창기 자연이 술과 벗하게 됐다. 췌장이 망가지면서 온몸이 종합병원이 됐으니 아내의 속은 얼마나 타들어갔을까. 그런데도 동화 씨는 아내와 엄마 자리를 지켰다. 좀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좀 더 부자인 부모들 만났으면 애들 동생 좋더라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이런 엄마 아빠 만나서 후회하지 않냐 이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없대. 그런 아이들이 버팀목이었다. 윤우야 늦었네 많이? 어? 많이 늦었어. 좀 많이 늦었어. 전화도 안 받고. 핸드폰 꺼졌어. 핸드폰 꺼져 있었어? 안녕하세요. 광주에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둘째 현우. 우리 둘째 빨래 할 거. 빨래 할 거. 딸 노르타는 다정다감한 녀석이다. 내를 나를 살게끔 해요. 네, 저한테 웃음도 많이 주고요. 그리고 또 희망도 주고. 두 아이가 웃음의 원천이다.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 보면 어때 아들로서? 그런데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또 엄마 보면은 막 또 떼쓰고 싶고 어려움 부리고 싶고 그러니까 또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막 엄마가 저 분이 우리 엄마라서 막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도 하고. 한국 씨는 어디 갔나 했더니. 야, 내일 뭐 했다 공주 가면 이거 하잖아 학교에서 이렇게 데려다 뭐 숨겨줘야 야 이 친구가 이 것도 어디 없어. 근데 그냥 새깔티 돌리면 안 돼? 아 그거 손때이거든 손빨래 해야 돼. 일주일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한 아들이 그리워했을 엄마표 음식이다. 모두 섬에서 바리바리 싸왔다. 왔냐? 안녕하세요. 둘째 중학교 동창은 목포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엄마의 정성이 뚝딱 차려낸 밥상. 금요일은 기숙사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학산 들어가야 되는데 내일 주위 보러 못 들어가요. 네, 집에 와서 자고 밥 먹고. 네. 뭐냐? 아니,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걸렸어? 네. 잘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가 돈 벌어서. 나중에 커서 소도 한다고 그랬어요. 뭐냐, 좀 먹어.
현우는 힘든 집안을 거들기 위해 졸업 후 바로 취직이 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선택했다. 그런 현우가 더없이 고마운 동아 씨 부부. 당연 안 걸렸냐? 지금 얘기하고 있어. 교육 때문에 이산 가족으로 살다 보니 더 애틋해졌다. 엄마 동아 씨에겐 더 푸근한 밤이다. 다음 날 아침. 오자마자 또 안녕이다. 내가 밀게요. 아 됐어, 내가 밀게요. 어떻게? 보통 때는 하루 더 자고 일요일에 섬으로 들어가지만 오늘은 볼 일이 많아 일찍 나선다. 바꿔줄까? 전화해가지고? 알았어. 잘 챙겨서 먹어. 그리고 너무 밤늦게까지 밖에 있지 말고. 간다. 내일 아침 학교 기숙사로 돌아갈 아들을 두고 나오니 마음이 좀 짠하다. 도착한 곳은 판국 씨가 평소에 다니는 병원. 열만 나도 가슴이 철렁한다. 최선 CT는 3개월 전에 그때 호흡곤란 났을 때 검사 다 받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담. 이제 상담하고 약 받고. 이제 정형외과 가서 수술 그거 물어보고 하려고요. 아 무슨 수술이요? 지금 애 아빠가 이제 여기 엉덩이 쪽에 뼈가 주저앉는 그거 괴사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더 늦어지기 전에 수술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날짜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거 정확하게 의논 드리고 상담하려고요. 2년 전부터 괴사가 진행 중인 관절. 수술을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어서 걱정이다. 수술비도 부담되지만 퇴원하면 집에 침대도 있어야 하고 머리가 복잡해진다. 좀 어떠세요? 걸은 때 짤뚝거리고. 요즘 조금 짤뚝거리는 거 같아요. 그래요? 참을만 하세요? 아니요. 잠잘 때는 아예 힘들어요. 예. 어떤 자세를 잡으면 예, 그 자세 예, 편하게 자고. 그래요. 예. 10월달 찍은 사진은 아직 관절이 아예 무너지진 않았는데 예. 여전히 관절은 그 골두가 괴사돼 있어요. 예. 예. 이런 거예요. 증상에 따라서. 언젠가는 해야 할 수술. 시기가 문제다. 인공관절 전체를 싹 갈아. 망가진 관절을 대신할 인공관절을 심어야 한다. 지금 당장 인공관절을 할 거예요. 이제 쉰도 안 된 나이인데 지금은 아예 관절이 아예 무너진 상태는 아니에요. 수술이 힘들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 위험한 상태가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통증은 심해요.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죠. 대다른 것은 수술이 저는 늦춰질수 좋죠. 왜냐면은 이게 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텨보잔다. 알겠어요. 어쨌든 간에 예. 조금 더 안심됐네요. 그래요. 예, 그때 너무 무섭게 말을 들어가지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안도의 숨을 내쉰다. 오늘 와서 설명 듣길 잘했네. 바로 수술해야 되는 줄 알고 지금 현재 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버틸 때까지 버텼다가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조금.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안심되고 이제 천천히 이제 집에 이제 침대랑 그런 거 다 준비해 놓고 네, 수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씨가 아프면서 전복 양식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 병원비도 큰 부담이 된다. 오늘 병원비 좀 많이 나왔는데. 어? 아들 어쩌라고. 돈 잡아먹는 MC야. 지금까지 병원비 들어간 거 합쳤으면 집 한 채 사쳤다. 어? 언제 네. 갚을 건데? 어? 언제 갚을 건데?
입이 열 개인들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왜 살려냈냐. 예. 그랬으면은 너도 고생 안 했을 거 아니냐. 근데 또 그런 말 들으면 더 화가 나요, 내 입장에서는. 예. 이제 자기도 이제 미안하니까 그러겠지만은 그럴수록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당장 어떻게 해 줄지 모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또 딱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니 옆에 있으라고? 알았네. 같이 그냥 같이 늙어줄게. 같이 늙어줄게. 같이 늙어죽자. 이 말이 판국 씨를 살게 한다. 부부의 다음 행선지는 목포에서도 차로 4시간 거리인 곳. 노인들이 생활하는 요양병원이다. 자주 찾아오고 싶지만 배달에 양식이래 살기 바쁘다 보니 몇 달 만에 들르게 됐다. 그래서 반갑고 또 마음이 무겁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살았죠? 이게 어머니 엄마 아니야? 맞아요, 어머니. 현욱이 엄마. 아니야. 오면 손이 차지. 예, 예. 어머니, 아빠도 왔어요. 방구가. 엄마. 오면 우리 아들 다 늙었네. 여기. 조금만 잡아라. 어머, 억지한 오게. 어머니, 어머니. 이 아빠 오니까 좋아요? 응? 이 아빠 오니까 좋아? 누구냐, 다 누구냐고? 아니, 여기 누구냐고. 내가 어머께 좋아, 막둥이가. 판국이. 판국이 오니까 좋아요? 응.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판국 씨 누나 부부. 맞아요. 공부가 제일 많이 공부했어요. 어머니는 뇌졸중과 치매를 앓고 계신다. 어머니가 17세에 시집을 오셔갖고 그때부터 물질을 하셔갖고 이게 그 물질하면서 생긴 그거의 관절염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반창고를 물질로 팔남매를 길러낸 끝에 얻은 훈장 같은 상처다. 예전엔 동아 씨가 어머니와 살았었다. 그래서 흑산도 가기 싫어요? 흑산도 가기 싫어? 내 마음만 상하면 흑산도 돌아다닐 생각 나지만. 그렇죠. 내 몸에 이렇게 걸지 못한데 어찌껏 내가 못 살았냐. 안 아프면은 흑산도 가서 살겠어요? 안 아프면 흑산도 가서 나랑 살 거냐고. 안 아프면 가서 흑산 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살아야 돼. 네. 거기서 이제 견뎠던 건 또 어머님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님이 이제 애들도 돌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하고. 같이요? 네,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안 울었어도 이제 어머님 앞에서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손 안 붙냐? 어머니 엄마야. 네. 우리 방구하고 살아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깜빡깜빡하는 중에도 아들 걱정은 여전하시다. 시간 빠르네요. 동아 씨에게 시어머니는 의지할 엄마였다. 우리 아들 잘 던져라. 예. 네. 현우, 명절 때 데리고 올게. 어? 명절 때 데리고 올게. 몇 밤 자고 데리고 올게. 자주 댕겨. 일한다고 며느리 노릇도 못하는 것 같아 착잡하다. 여기 가거라. 예, 갈게요, 언니.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 손을 놓지 말라는 어머니의 부탁. 꼭 그러겠노라고 동아 씨는 마음속으로 약속하고 다짐한다. 얼른 오세요. 네, 몇 분이고? 맛있는 거 했어요? 아니요.
하시는 거 안 했어요? 오늘은 시누이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야, 너네 애수건 안 보이냐? 아, 보이게 찍지 마. 아영아, 얼굴 좀 보여주라. 아이고. 아, 왜 부끄러우냐? 괜찮네, 우리 아영 이뻐서. 아니에요. 동아 씨가 딸처럼 예뻐하는 조카다. 우리 동아 낚시 사왔다. 너무 크다, 낙지. 아, 좋대. 엄청 크네. 너무 비싸잖아. 누나는 그냥 먹잖아. 비싸도 누나는 내가 좋아하니까. 비싼 걸 갖고 오셨네. 어? 갖고 왔어? 안 비싸던가요? 시작 때보다는 좀 내렸어요, 가격이. 아, 그래요? 그동안 시누이가 애쓴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다. 아버지! 우리 조카가 나한테 데리고 아버님 아버님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라고 했어요. 왜요? 왜? 이제 병원 태어나니까 늙잖아요. 늙게 보이잖아요. 살도 빠고 이렇게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누나는 또 옆에서 아버님 아버님 나 놀랬다. 막둥이 때문에 내가 맨날 판국 씨가 수술했을 때도 일하는 동화 씨 대신 간호를 해줬던 시누이. 신랑님 때문에. 근데 고모가 신랑한테 잘해주니까 그게 고마워서 저도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둥이가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지금은 맛있는 음식 정도로 고마움을 표할 보리밖에 없다. 맛있네. 막둥아 잘 먹게. 잡채 할 건데 오늘 파는 걸 줄 알았으면 내려줄까? 아, 내려줘. 늘 동생을 챙겨주는 누나. 누나 이번 깍두기 잘 잡았네. 진짜 말 잘 듣고 있어요. 진짜? 네, 이제 가끔 먹을 것 같고 좀 티격태격 하긴 하는데 그래도. 네. 근데 그거 인슐린 주사 그거 계속 맞습니다. 당 조절도 하고 있고. 걱정이다 그래도 다리 그것 때문에 내가 항상.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게 쓰여서. 누나 말 잘 듣지? 요즘엔 잘 들었어. 이쁘지? 아이고 이뻐요. 아들내미 아들내미 그래 아들이다. 아이고, 진짜로 나는 그 내장이 돼서 남편을 이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세장이 뭐고 세장 맞아. 근데 현욱이 엄마 고생 많이 했다 진짜. 내가 더 늙어 보이죠? 어 미만 머리숱도 빠고 그러니까 한국 이런 때문에 스트레스 미안 너 진짜 애 많이 미했다. 근데 삼촌은 오래 사는 거 저보다 더 오래 살지 몰라요. 진짜로. 응. 그때 뭐 원래 병원 많이 다닌 사람이 오래 산다. 다 잠 많이 다닌 사람은 해바라면서. 아이고다. 힘겨울 때면 손을 내밀어 줬던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 온기에 마음을 녹이며 용기를 얻는다.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섬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목포로 돌아왔다.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사람들로 북적일 여객터미널 안이 한산하다. 매표소도 텅 비어있다. 문항통제, 문항통제라고 돼 있네요. 기상악화로 모든 섬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 섬에 살려면 예기치 않은 일들에 익숙해져야 한다. 배들도 섬으로 돌아가야 할 이들도 발이 묶이고 말았다. 여기서 보면 되게 잔잔해 보이는데 바람에 배가 줄이 끊어져가지고 배가 밀려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아주버님이 대신 이제 처리해 주셨는데 남기지 마. 예, 우리 없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가두리가 이렇게 좀 부셔진 적도 있었고. 여기 있으면 거기 걱정, 거기 있으면 여기 걱정.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에 마음이 항상 불편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면 또 나오고. 그 생활 지금 반복.
그 반복 속에 터득한 것도 있다. 받아들이는 수능이다. 가요 이제 미련을 버리고. 미련을 버려. 진짜로 가요. 남편이 아프면서 가두리 양식에 실패를 겪으면서 마음을 내려놓는 법도 배웠다. 다시 돌아온 아들의 자취방. 아픈 남편에게는 무리한 일정이었던 것 같다. 자신의 처지를 남과 비교도 했었지만 상처만 더해졌다. 오히려 받아들이고 나니 참 편해졌다. 한숨 자.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프고 걸으면 좀 괜찮다가 또 멈추면 아프고 앉으면 허리 아프고. 이렇게 주물러주면 또 잠에 빠져요. 그래서 잠들려고 주물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잠 드는 거 보고 저녁에 잘 때도 나는 자요. 그리고 또 아프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또 주물러주고 다시 자고. 그래서 저는 깊은 잠에 빠져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선잠 많이 자요. 싸움을 해도 주물러야지. 그래. 싸움 날은 주물러주기 싫으실 텐데. 그래도 주물러줘요. 가 신기해. 좀 아프게 주무르기도 하지. 아니 가끔 생각나요. 그러면 일부러 아프게끔. 믿진 않으세요 남편이? 믿기도 한데 안쓰러운 마음이 더 크니까 주물러주고 살지. 사랑하는 마음은 사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없고. 내가 아니면 이 인간 누가 같은데 진짜. 그런 생각. 많이 버거웠지만 병마와 싸우는 남편을 나 자신보다 더 크게 보려고 애썼던 동아 씨. 진짜 어쩔 때는 그래요. 가장으로 그만하고 싶다. 그럼 부장으로 신경 쓰지 않게. 뭐라고? 부장으로 신경 쓰지 않게. 가장이라니까 과장으로 발음해서 그래. 부장시켜준다고. 에이구, 말이나 못하면은 썰렁썰렁한 유머만 쌓고. 맨날 편지 쓸 때도 맨날 미사 요구 안전히 연애 편지 쓸 때도. 편지 많이 쓰셨어요? 네, 편지를 많이 썼는데 너무 미사 요구가 많아서 제가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버린 것 같아요. 편지야 버릴 수 있었지만 곁에 있는 사람은 항상 함께하고 싶다. 목포에서 하루를 더 보내고 맞은 다음 날 아침. 며칠 만에 귀가인지 모른다. 집으로 가는 길이 참 멀고도 멀다. 매일 붙어 있어도 부부의 이야기꽃은 시들지 않는다. 사실 2번하고 2번하고 차에 만나니까 그러나 집으로 돌아간다는 설렘도 잠시. 파도가 다시 성을 내기 시작한다. 뱃멀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 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섬 사람 중에서도 멀미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다. 다들 멀미하시네요. 네, 이제 파도 신나는 배가 푹 올라갔다가 톡 떨어져 버리니까 이 배꼽 밑에서 찌릿찌릿하죠. 그런데 동아 씨도 자리를 뜬다. 다 왔었네요. 괜찮으세요? 화장실 가요. 어떤 경우에도 의연하고 씩씩했던 동아 씨. 그런데 지금은 맥을 못 춘다. 멀미 나세요? 생각보다 많이 힘든 모양이다. 이럴 때는 시간이 더디기만 하다. 남편 걱정만 하더니
매일 섬을 누비며 배달하고 주말엔 목포에 나가서 아이들 돌보는 게 왜 힘들지 않을까. 2시간 정도 고생하다 보니 목적지가 코앞이다. 나왔죠. 기운이 없고 어질어질하다. 멀면 장사 없나? 네, 멀면 좀 하는 편이에요. 파도가 심한 날은 멀면 안 하셨어요? 괜찮아요, 우리 아빠는? 괜찮아? 괜찮으냐고. 여기가 끝이면 좋으련만 흑산도에서 대둔도까지 다시 20여 분 배를 또 타야 한다. 인근에서 가장 큰 섬인 흑산도 주위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여럿이다. 대둔도도 그중 하나다. 주민 수는 400명 정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 모두가 가족 같다. 원래 이뻤던 거 아니고? 원래 이뻤던 거 아니고요? 갑자기 예뻐지셨어요. 우리 배달 누가 계속 배달 옷만 입고 다녔었는데 갑자기 오늘 보니까 얼굴이 예뻐졌어요. 그래 나도 몰랐어요.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뻐졌어요. 가뜩이 힘들어서 새끼들 매설 키고 돈벌이 없어서 힘들어서 막 밤낮으로 뛰버렸고 얼굴 발을 시수할 시간이 없어. 그랬는데 그렇게 전부 있다 오늘은 이것을 발라갖고 이뻐졌어. 그냥 친정 친구들 본 것처럼 반갑네요. 오히려 목포보다 흑산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오면 마음이 더 편해져요. 섬은 남편의 고향이지만 동아 씨에게도 친정 같다. 풍랑주의보 때문에 며칠 만에 돌아와 더 반가운 섬마을. 부지런히 배달까지 마치고 나니 어느새 밤이다. 다른 날보다 휴식이 몇 배 더 간절할 터. 그런데 늦은 밤에 웬 간식일까? 아까 인식이 좀 강하게 맞았는지 당이 좀 떨어져가지고 좀 힘들어해서. 혈당이 떨어지면 자꾸만 먹을 걸 찾아 헤맨다. 다른 게 고통이 아니라 이런 게 고통이야. 네. 억지로 먹어야 하는 건 또 고통이지만 당 조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요. 알았어. 그거 냉장고 앞에서. 왜요? 당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앞에 쓰러져 있었고 나 불렀었지? 새벽에 부족하겠다. 부족하겠어. 약간 많다면서. 먹다 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부족해요. 잘 먹긴 이렇게 잘 먹는데. 살이 빠졌다는 게 신기하지. 나 TV 끄는 순간 자는데. 며칠간의 강행군을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부부. 하지만 동화 씨는 바로 눕지 않는다. 맞아요. 엉덩이 좀 물러서 어디 좀 물러요. 발바닥만. 어? 발바닥만. 발바닥만. 오늘도 어김없이 남편의 아픈 몸을 주물러 준다. 아, 설사 멈췄어 이제? 설사 안 해? 내 팔에서 안 설다. 아내 정성어린 안마가 없으면 잠에 들 수 없는 판국 씨. 그저 미안하기만 하다. 아, 진짜 미안해요. 왜 이렇게 기분하냐. 이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동아 씨도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 죽을 고비를 넘기도 했던 남편.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런데 야심한 이 시간. 판국 씨 또 뭘 하는 걸까? 안 드셨는데 또 왜? 아 저는 배가 좀 불러야 잠도 오고. 만두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배가 고프단다. 진짜.
완전 맞겠는데. 당뇨병의 증세 중 하나인 다식. 문 열어. 문 열어. 우리 엄마. 문 좀 열어줘. 어? 그러는데. 아, 나는 좀 먹으려고. 허기를 못 이길 때는 다른 사람 같아진다. 이쯤 되면 마음 넓이가 태평양인 동화 씨도 짜증이 난다. 먹은 지 한 시간도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먹으라 먹을 때 이렇게 몰아 먹어요. 혈당이 떨어지면 뇌의 충동 억제 기능도 떨어져서 참을성이 없어진단다. 안 먹어봐, 일단. 아, 됐어. 꼬라지 좀 안 부리건. 좀. 아니, 배고프면 돼. 그러니까 약 먹었으면 잠들면 되잖아. 배가 고프니까 잠이 안 오잖아. 병 때문에 이러는 걸 잘 알지만 좀 참았으면 싶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새벽에도 먹는다니까요. 1시, 2시에도. 오늘 밤 잠은 다 잤다. 깔끔한 성격에 그냥 눕지도 못한다. 어떤 때 많이 만약에 싸우냐면 화내냐면 음식을 저렇게 먹고 자면 밤에 버대껴요. 또 이제 막 아파해요 자면서도. 완치는 어려우니 더 악화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양식업과 고기잡이를 주업으로 하는 섬마을. 집집마다 일터로 나가느라 분주한 시간이다. 일단 다 타세요. 부부도 양식장으로 가는 길. 배달 나가기 전에 양식장을 한번 둘러보고 할 일도 해야 한다. 계판 밑에 줄 있어. 줄 있다고 했잖아. 여러 번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오늘 풍국 씨 상태는 한눈에도 최악이다. 그래도 홀로 일할 아내를 돕기 위해 이른 시간에 따라왔다. 몸이 괴로운 데다 잠도 모자란 탓일까. 운전하는 게 영 불안하다. 박을 뻔했잖아. 컨디션이 이렇게까지 나쁜 걸 미리 알았다면 혼자 나섰을 것이다. 아슬아슬하다. 아이고, 쓰레기. 가두리가 좀 엉망이에요. 이런 게 걸리면 그물 찢어버리기도 해요. 근데 그물 찢어지면 전복이 나가버리니까요. 건강했을 때는 누구보다 에너지가 넘쳤던 판국 씨. 신랑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프다고 안 해서 이런 망도 다시 다 새로 묶어야 되고 망피도 씌워야 되고 여기도 보수해야 되는데. 실제로 관리를 잘 못해서 손해본 적이 많았다. 싣고 가게. 이거 배에다 실을 거지? 어? 일이고 뭐고 귀찮은 모양이다. 저거 철거 안 하고 그냥 가게?
얼마 안 걸려. 지금 시간 10시밖에 안 됐겠다. 여기까지 온 게 아깝긴만 하다. 들어가자. 그냥 가들이 혼자 오는 게 편해. 내가 들어갈게. 아이들 학비와 병원비 대느라 양식장 규모도 줄였는데 이마저도 쉽지가 않다. 어? 어, 가요. 밥이랑 소소. 정성을 들여야 하거늘 관리를 제대로 못해주니 돈벌이가 잘 안 된다. 선착장에 배를 데려가는 순간 왜 그래? 알았어, 잠깐 잡아주라고. 남편이라고 해서 이러고 싶겠는가. 그 사정과 심정을 누구보다 이해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동아 씨도 견디기가 힘들다. 아픈 사람도 물론 힘들어서 자기도 이제 힘들어서 그러겠지만 좀 짜증을 좀 많이 내요. 그리고 가끔 신경질적으로 변할 때가 있고, 그럴 때는 나도 힘들지만 일단 그런 거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항상 또 불안 속에서 살죠. 언제 또 응급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적으로도 더 힘든 것 같아요. 양식장 일은 하지도 못하고 돌아오니 마음만 심란하다. 우울한 기분과 상념을 이렇게 쓸려보낸다. 머릿속에 복잡할 때는 그저 단순한 일이 최고다. 나는 가져왔지. 나무 천 원이나 나무는 커피 한 잔 사 먹고 와. 응? 맨날 나무신 거 커피 사 먹으라고. 가서 고마워게 그러지. 알겠습니다. 응, 한 잔 나무는 네. 커피 한 잔 사 먹고 와. 커피 사 먹을게. 들어가세요. 23,780원, 25,000원 주셨잖아요. 1,600원이 남습니다. 뭐 받으신 거예요, 저기? 전기세 껴달라고. 1시 20분 배를 타려면 바쁘다. 집에만 있었으면 더 가라앉았을 터. 이럴 땐 일이 참 고맙다. 휴식을 취한 후 몸 상태가 괜찮아진 남편. 아내를 살뜰하게 챙겨준다. 어? 추우니까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어. 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가두리만 한번 가보고 와. 괜찮은가? 판국 씨, 아침에 있었던 일이 못내 미안하다. 들어가라고. 어?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응. 에휴, 뭐 해둘까요? 맛있는 거. 홍당 먹고 싶어. 홍당? 응. 아, 꼭 홍당 먹어야 쓰겄냐. 응? 나중에 먹고 가서 애들이랑 시켜서 먹자. 그럴까? 그렇든가. 어. 조심해. 갔다 올게. 삶 속으로 동아 씨가 씩씩하게 걸어간다. 살림의 보탬이 돼보려고 시작한 일이 이젠 삶의 활력소가 됐다. 자기도 이제 짜증나고 화가 나고 힘들 때 그쪽 내색 안 하는 게 전 좀 고맙고. 잘해요, 집사님에게는 저한테. 역시 내색은 안 해도 마음으로는 늘 고마워하고 있는 중이다. 다시 흑산도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다. 배 타고 짐 나르고 걷고 뛰는 일을 하다 보니 희한하게 번뇌가 줄어들었다.
하루 우편물만 평균 150통 정도. 대둔도에 새 마을을 돌며 오늘 안에 배달을 마쳐야 한다. 대둔도엔 우체국이나 은행이 없어서 흑산 우체국에 올 때면 심부름할 일이 많다. 언니가 이거까지 해갖고 오고 있어요. 내가 그거 끄고 가고 있을게. 누구 덤비세요? 아까 거기 수리해서 맡기신 분. 수고하세요. 행복한 소식들이 가득 실렸다. 갑니다. 예. 같은 길을 걷는 일상의 반복. 하지만 그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다 보며 마음을 다잡게 됐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배달하면서 마음의 구름도 거쳤다. 산지가 80% 이상인 대둔도. 오리와 도목리, 수리 이렇게 배달할 마을이 세 곳이나 된다. 혼자서 길을 걷다 보면 수월한 길, 힘겨운 길이 번갈아 나타난다. 숨이 턱에 차는 이 길은 쓰고 매운 삶의 고갯길을 닮았다. 여기가 제일 힘들어. 비교된다, 극과 극. 누군가 손살같이 지나간다. 누구셨어요 방금? 응? 보건소장님. 오토바이는 어떻게? 저거 이제 보건소장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오리 도목리 산나무 오세요. 그래서 지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산마을 주민들에겐 간혹 응급 상황이 있는 터라 보건소에는 지원이 나왔다고 한다. 그런 거 있으면 편하시겠다는 거. 네, 편하길 편하겠죠. 2시간 걸리고 1시간 걸리고. 그렇다고 넉넉치 않은 살림에 개인적으로 마련하기도 어렵다. 흑산나물 라에 그 보내 왔다고 전화 왔었어요? 이제 미 배로 왔는데 또 배에 그 흑산나물 실렸단다. 빨리 안 마을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불평부터 쏟아 놓으신다. 신랑한테 한번 봐보라 그럴까요? 기분이 나쁘지? 언지도 부친지도 오래됐는데 24일 날 도착을 했다. 이게 붙일 때 우리 딸이 붙일 때는 나는 솔직히 맛있는 거 너무 묵은다고 형수도 안 묵었다가 내가 볶겠냐 막 묵었네. 우체국 택배는 집까지 배달되지만 화물 택배는 그렇지 못한 상황. 물건만 배에 실려오기 때문에 선착장까지만 배달이 된다. 배가 없다는 것 같은데요? 배가 없다는 것 같아? 네. 이거 큰일 났네? 가만히 있어 그러면 되고. 전화해갖고 물어보기가 좀 그런데. 홍대 가야 하라고 해. 네, 아저씨한테 전화해갖고 물어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홍대가 누나를 안 받느냐? 안 받아? 안 받아. 더 도와드리고 싶지만 역부족이다. 지금 그거는 이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한 게 아니고 이제 다른 택배로 물건이 왔나 본데 그게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관여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그분 아드님이 직접 전화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왔어요. 저렇게 못 받으시고 발 동동 하시는 거 보면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우체국 택배로 오면 꽤 편하게 이제 집에까지 갖다 드리는데 어쩔 수가 없죠.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소식이나 소포를 배달하다 보면 유쾌하고 기분 좋은 경험만 하는 건 아니다. 이 길 다니면서 울기도 했었어요. 그냥 안 서러웠던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서러웠던 적도 많았으니까. 또 모든 분들이 다 저를 좋게 보아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싫은 소리 들을 때도 있고 그럴 때 가까스로 그 고비를 넘고 나니 한결 걸을만해졌다.
시원하다. 바람 한 줌에 고마움 또한 알게 됐다. 우편물이요. 오늘도 전하는 소식이 기쁜 것이기를. 집배원 동아 씨의 소박한 바람이다. 한편 힘들었을 아내를 미리 데리러 와 있는 판국 씨. 선착장에 있던 짐도 어느새 실어 놓았다. 끝, 끝. 수리로 갑시다. 남편의 마중이 기분이 좋은 동아 씨. 끝났어. 수리께 돌려놓고 한참 걸렸다. 아니. 부부의 금슬이 좋은 것도 행복 중의 행복이다. 함께 흘러온 20년. 홍안의 청년은 간데 없다. 촌스러워. 너무 촌스럽다고요. 못났죠. 못생겼어. 못생겼다고. 못생겼다고. 왜 갑자기? 저렇게 보니까 못생겼어. 동하 씨, 원망스러웠던 남편을 놀리며 마음을 푼다. 배달을 마친 이날 오후. 더운데. 아야. 아, 친구. 친구 같은 사람 없어. 판국 씨와 가까운 중마 고우다. 따라라 빨리. 이거 뭐대? 이거 봐라. 통닭인데. 집사 통닭 먹고 싶다 했는데. 네 마음은 내 마음은 아닌 거야. 어쨌든 고맙다, 친구야. 순말이 어떻게 왔어요? 대둔도엔 닭튀김집이 없어서 다물도에 사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 남편의 깜짝 선물을 기분 좋은 동아 씨. 직구로 건 할배게 또 하더라도. 근데 감자가 오늘 없어가지고 원래 감자닭 고수건이라 특이하고 같이. 근데 오늘 말하던 형님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이 아빠가 내가 아까 통닭 먹고 싶다 그랬잖아요. 부탁했나 봐. 좀 사오라고. 아, 이쪽 마을에는 통닭 집이 있어요. 장사하는. 예. 네. 사다줘가지고. 왜 고마워 양념하면서. 맛있어? 맛있다. 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양이 많다. 아, 똑같아. 아니네. 그럼 훨씬 양이 많은데. 같아. 아, 매운것좀 맛있다고 완전히. 진짜 먹는 유수수. 친구가. 우리 좋았죠. 친구 안에 산물이 나오는데 진짜 힘도 세고. 건강을 과신했던 게 화근이었다. 옛날 보자 보자. 백날 앞도 나고 숨 다가. 아 이제 숨 끊는 못 먹지, 먹으면 죽지. 나는 이제 좀 더 살라고 혼자. 아, 정지했으니까 내가 그만 버티지 지금까지. 에이, 난 아픈 뒤로는 이제 우리한테 친구가 술 먹으면 나 얼굴 보러 오지 않는다네. 그렇게 내가 술을 안 먹어야. 옛날에 진짜 매였어 술으로. 근데 아픈만 내가 어머니 물까봐 불안하니까 좀 더 살아야지. 이거 죄수 있는데 빨리 주면 맞지. 내가 죽으라 내가 빨리 죽어야지. 왜? 그냥 이제 땅파 주잖아 네가. 야, 넌 장가라도 가보고 싶어 그랬까. 그럼 땅파 묻어야지 빨리. 네가 묻어주려고? 아 네가 내가 땅파 줄게. 내가 들어가면 네가 물어봐. 그 애비 구세필이라 정말 안 돼. 똑같아. 남편 덕분에 배 타고 물 건너온 별미를 맛본 동아 씨. 오늘 하루도 행복으로 지나간다. 며칠 후. 오늘은 양식장 대신 다른 곳으로 작업을 하러 나왔다. 이 부근엔 사람들이 살지 않은 무인도가 몇 군데 있다. 왜 빠지면 나는 몰라. 알았어. 무슨 일로 위험해 보이는 이곳을 일부러 찾아온 걸까?
다 내리시려고요? 반가운 사람이 온다고 하니 동아 씨는 무서움도 잊은 것 같다. 한국 씨는 바다의 상태를 살피며 기다리는 중. 섬 주변에는 수고만 감수하면 구할 수 있는 먹거리가 많다. 너무 애비다. 동아 씨가 따고 있는 건 배말이라는 어패류다. 그것도 자연산. 이거는 물 위에 있어요. 물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도시 사람들에겐 생소할 법도 하다. 하지만 섬 사람들에겐 익숙한 음식. 전복처럼 맛있어요. 지금 꽤 있는 거예요, 양이? 예. 오늘 거는 좀 굵은데요? 이 정도 굵기면 고생한 보람이 있다. 뭐라고? 배말 있어, 배말. 저쪽으로 가자고? 판국 씨는 대돈도 주변을 마치 손금 들여다보듯 훤하게 꿰고 있다. 혹시 혈당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다. 다음 목적지도 역시 무인도. 어, 알았어. 날씨가 안 좋아진다. 어? 어디로 올라가려고? 올라갈게. 이리 올라간다고? 자, 나와. 조심해. 이쪽으로 나와. 이번엔 역할을 바꾼다. 건강했을 때는 하루 종일 일해도 지칠 줄 몰라 했던 판국 씨. 지금은 위태로워 보인다. 일하는 사람보다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더 가슴을 졸인다. 여기 있으라고? 아... 저 아저씨는 뭘 하면은 끝까지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아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제법 많이 딴 모양이다. 주머니는 갖고 있어. 그래도 활기찬 남편 모습이 보기 좋다. 말리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딸 기세다. 아저씨 적당히 하지. 좀 있긴 있었어. 어, 가자 이제 그만. 자랑하듯 꺼내놓는다. 오늘 너무 울렁거린다. 더는 따기 어려울 것 같다. 들어가자. 정도만 되겠지. 판국 씨가 주로 따온 건 거북손. 모양이 거북발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 무서웠어? 뭐가 무서워? 보는 사람이 무서웠어. 저렇게 계시다가 만약 파도 치면 어떻게 해요? 아니 항상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다는 혼자 다니면 안 돼요. 둘이 아, 예전에 애 아빠 갯바트 혼자 내려놓고 나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배는 떠내러 가고 그냥 지나가는데 불러서 애 아빠한테 가가지고 태운 적 있었어요. 고생은 했지만 좋아할 누군가의 얼굴이 보인다. 이 정도면 오늘 풍성한 저녁상을 차릴 수 있겠다. 홍합만 따로. 살림이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먹거리만은 풍성한 섬마을. 그래서 바다 옆에 살면 굶지는 않는단다. 이날 오후. 근데 되게 깔끔하신 것 같아요. 깔끔하게 하려고는 하는데 잘 안 돼요. 집안 청소까지 하고 곧 도착할 사람을 마중 나가는 길이다. 바다의 상태부터 살피게 된다. 먼 바다는... 먼바다도 조용했을 것 같긴 한데
멀미는 아마 안 하고 왔을 거예요. 겨울엔 흑산도와 다둔도를 하루 두 번씩 오가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달려가는 동화 씨. 누가 오는 걸까? 동화 씨를 들뜨게 했던 주인공은 둘째 아들 현우. 방학을 맞아 귀향하는 길이다. 오늘은 말미 안 했지? 파도 잔잔했지? 어? 아빠 나 먹인다고 오늘 그 파도판에 보철 따러 갔었어. 못 탔어. 짖지마, 주인 왔어. 우기 아빠, 현우 왔어.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며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아들. 이제 얼굴이 너 왜 그냥? 네. 잤냐? 네. 머리. 얼른 옷부터 갈아입었는데. 대박이에요. 지갑 빠지네. 지갑 빠입으면 헐렁헐렁했는데 현우가 입니까? 쫄쫄이네요, 나. 스킨인지 몰랐어요. 아들이 오니 웃을 일이 많아진다. 아유, 재밌어. 무거운 기계도 번쩍 들어 옮기는 현우. 도착하자마자 일손을 거둔다. 무겁지? 양식장 일이며 엄마의 배달 일도 돕곤 하는 기특한 아들이다. 대둔도의 특산물은 우럭과 전복. 그래서 곳곳이 양식장이다. 동아 씨 옆자리를 아들내미가 차지했다. 오늘은 아들도 먹이고 큰 전복도 팔 겸 양식장에 나왔다.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규모를 줄였고 사료값도 올라 관리에 부담이 컸다. 하지만 오늘은 자식같이 정성으로 키운 전복을 보게 되니 기대가 크다. 이제 나와봐. 나와봐. 더 올려야 되겠다. 더 올리고 나면. 아빠 떨렸단 말이야. 봐봐. 다시. 아이고. 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전복은 3년 정도 키우는데 꽤 자란 것도 있다. 몇 마리야? 몇 마리 딸 거예요? 원래. 이곳에서 나는 전복은 최상품으로 인정받는다. 청정해이다 보니까 물도 좋고 우리 자연산 자연산 하잖아요. 그 자연산처럼 그 큰 편이에요 여기가. 조리도 좋고 우리는 또 기간이 조리가 많다 치대다 보니까 키는 기간이 좀 더 길어요 다른 데보다. 장시간은 그 기간이. 동아 씨 부부에게 전복은 큰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한 적금과도 같다. 일하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어간다. 키운 정성이 아까워 자기 입에는 넣지도 못하는 전복이건만. 더 끓여야 되냐? 끓으면 돼. 이 정도 끓으면 안 되냐? 아, 여기다가 건져 먹어야 되겠다. 전복 잡아먹는 쥐를 잡으라고 키우고 있는 고양이들이다. 라면에 이 비싼 전복이라니. 부모님 부담을 덜기 위해 졸업 후 바로 취업이 되는 마이스터고를 선택한 둘째 아들이 기특하다. 맛있냐? 맛있어? 라면 맛있는데? 고단한 삶 속 어딘가에도 소소한 즐거움은 있다. 그것을 찾아 내 것으로 만끽할 줄 아는 것. 동아 씨는 그 행복의 비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 좋은 것 같아요. 원래 가족이어도 1년에 한 번 만나는 가족도 있고 평생 안 만나고 사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보너스 같은 멋진 풍경도 마음을 달래주곤 한다. 이날 저녁. 오전에 남편과 근처 무인도에 가서 따온 배말과 거북손을 손질한다. 아들이 좋아해서 삶아서 소스 좀 찍어 먹게. 비록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은 좋아하는 음식 해줄 수 있으니까 좋죠. 자식은 누구나 어여쁘고 사랑스럽지만 판국 씨에겐 고맙기도 한 존재. 아빠가 좀 젊은 나이에 좀 병이 좀 빨리 와가지고 이제 그래 안 할 수 있을 경우에 이제 애들이 좀 이제 잘못된 잘못된 길로 가듯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고 엄마 아빠 생각해서 착실하게 잘 생활하니까 그걸로 만족해야죠. 불평 없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아이들이 가장 든든한 재산이다. 그런데 아빠의 전복구이는 실패인 듯하다. 뭐야 이거 다 태갖고 이거 어떻게 먹어? 아까워. 아까운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데. 한국 씨, 아들에 대한 정성이 과했나 보다. 얘는 미역을 참고 오래.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반찬이 없지? 응? 반찬이 없지? 늘 부족한 것 같은 게 엄마의 마음. 저는 좋아한 건 다 했네. 우유. 몸통 부분을 살짝 꼬집으면 껍질이 벗겨지는 거북손.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진수 성찬이다. 다시 무트로 나가면 이 밥심으로 또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아빠 거? 맞네. 그 아빠 거야? 네. 옷이야? 다 옷이야, 다 옷인데. 그때 저번에 그때 선물했던 거. 그때. 그런 비슷하네요. 아, 작년에도 옷을 사왔었어요. 아빠 일할 때나 헤딩 안에 입으라고. 와. 고맙다야. 마음에 들어? 엄마 것이 더 비싸 보이는데? 프리스, 프리스 양식인데. 그래. 그래서 입는 거. 야, 좀 작아 보이지 않냐? 엄마 이렇게 날씬하냐? 그 어머 뭔 입으면 아빠 거야. 효누가 눈썹이 있다야. 와, 우리 아빠는 괜찮네. 아니, 젊게 나와서 옷이. 그러니까. 잘 어울리네. 젊을 줄 알았거든? 아, 저 아빠 알바, 엄마 그래서 알바가 있었는데. 그 사람 알바한테 입어보라고 샀냐? 요, 안 돼. 괜찮다. 이것도 아빠가 입어야 돼. 아니야. 아니, 일단 늘어나 입어야 이뻐. 안 젖다, 안 젖어. 안 젖어? 응. 안 봐봐. 안 젖다. 딱 좋네. 오, 괜찮다. 아니 사이즈 바꿔도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바꾼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바꿔도 돼. 그래도 잘 사왔다. 왜 그러냐면 네, 집에서 입을 적에 아빠 엄마한테 협조해 줄 거. 그때는 사온 거야. 고마워요. 얘들 선물 자주 해줘요. 작년 추석 때도 이제 용돈 받은 걸로 그때 뭐 사줬었지? 나도 그때 아니. 추석 때 옷이랑 엄마 화장품. 화장품이랑 옷이랑 사줬었고. 또 예전에 그거 크리스마스 때였지? 핸드크림 같은 거 사온 거 장갑이랑 네. 이게 너무 빨리 챙겨줘가지고 부담감이 좀 커요. 어? 너무 어릴 때부터 챙겨줘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부담감이 커져. 안 바랄게. 너희들만 건강하고 엄마가 은근히 바란다니까. 안 바라거든. 너희들만 건강하면 그걸 엄마 아빠는 안 줘. 용돈 아끼고 장학금 받아서 사온 귀한 선물이다. 오늘 참 오붓한 하루였다. 다음 날 오전. 아쉽지만 아들과 작별할 시간이다.
며칠 더 있다가라고 했지만 공부할 것도 있고 자격증도 따야 한단다. 맨날 막 이 가두리에서 막 생활 오랜데 뭐라고 혼나고 저기 모래미 갔다 오면은 여기 어. 수영하던 곳 여기서요? 네. 지금 좀 많이 더러워요. 아들이 이렇게 엄마 두고 가면 엄마 걱정 안 돼요? 엄마는 엄마가 제 걱정하겠죠. 엄마는 걱정 안 돼? 되죠. 그 다단 일이 무서우니까. 그래도 엄마는 씩씩하지. 걱정하는 것보다 빨리 가서 열심히 제가 하는 게 더 걱정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아픈 아빠를 대신해서 늘 씩씩한 엄마다. 그런 엄마가 있는데 어떻게 한눈 팔 수 있었으랴. 비빔밥 맛있는 거 먹어라. 안녕하세요. 가. 집배원 일을 하면서 가장의 역할까지 맡아야 했던 버거웠던 생활. 그때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고달픈 그 고개를 어찌 넘었을지 모른다. 동아 씨가 힘이 들어 비틀거릴 때 갈짓자 걸음을 붙잡아 주는 것 또한 가족이다. 정신없이 빠른 도시의 속도와 달리 느긋한 섬마을. 이 아빠 안 아파? 밖으로 가네? 그래만. 기분 좋아? 어? 기분 좋아? 땀도 나고. 그냥. 아들네는 갔는데 안 떠오네? 또 만날 건데 뭐. 말은 그렇게 해도 남편도 동화 씨처럼 허전할 것이다. 크잖아요. 봐봐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키 크잖아. 봐봐요. 야. 왜? 칠기 제법 굵다. 잘 아는 사람이 주인인 동네 뒷산. 해산물만 넉넉한 게 아니라 곳곳에 먹을 게 지천이다. 손으로 쭉 당겨봐. 이거 안 켜고? 아, 그럴 거야. 당신의 힘을 보여줘. 하나, 둘, 셋. 왜 그래? 떨어졌다. 같이 가지. 맛있어? 뭐야? 깨끗해. 위에 것만. 이건 진짜 큰 것밖에 안 해. 아니 흙 자체가 원래 약이야. 그때 흙 묻었잖아. 괜찮아. 먹어봐. 흙 자체가 약인데. 말 같은 말을 해라. 아까보단 덜 쓴 것 같죠? 깨끗이 해줄게. 아내를 위해서인데 이 정도 수고쯤이야. 됐어. 그만 먹어. 집에 가서 먹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갖고 해야지. 그래도 성의를 생각해서 먹는 시늉이라도 한다. 너 그만해. 대둔도엔 산들이 여럿 있어서 비탈에 밭농사를 짓기도 한다. 돌 틈을 비집고 나온 쑥이다. 예전엔 동아 씨도 자주 쑥을 캐러 다녔다. 대야리 할 적에 쑥 뜯다가 찍어서 즙으로 먹고 뭐, 그랬어요. 그렇게 더 쑥을 많이 먹었나 봐. 안 해줘야 되는데. 어? 약이에요, 약 쑥이. 대야리를 왜 하셨어요? 술 많이 먹어. 그만해도 돼요? 뭐. 애들 제가 여기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는 진짜 젊은 얼마들 많았고 재촉도 많았어요. 그때는 또 나름대로 뭐가 힘들었냐면 비교.
그 사람들하고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야 되는데도 자꾸 비교하게 되면서 또 그걸로 또 제가 더 초라하게 느껴지니까 또 그런 문제로 좀 싸우게 된 것 같고 그랬다가 애들이 중학교 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좀 더 이제 남편하고만 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만의 시간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때부터 좀 더 밝아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남편이랑 더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서로 좀 더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알았다. 제대로 살려면 자신만의 고유한 성을 쌓고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걸. 어느새 저녁이다. 자주 봐, 무조건. 이거 완전히 배운전 하는 거랑은 틀려. 틀리지. 완전 틀리지. 브레이크도 없고. 그는 잘 보고. 얼마 전 동아 씨는 운전면허 시험 공부를 시작했다. 운전하다 보면 다 자동으로 배우죠. 그런데 그 신호 그런 것은 정확히 알아야 돼. 그게 최 필수예요, 필수. 맞다고 잘났지. 진짜요. 알았어. 한 번에 붙었어? 나? 그거? 왜 물어보는데?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애들도 이제 커가니까 나중에. 아니, 젊잖아. 둘이서 뭐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혹시 또 여기서 우체국 일에 혹시나 필요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우체국 일에 어떻게 필요하신데요? 지금 이제 도로가 생겼으니까 차로 배달하면은 주민들한테도 좋고 솔직히 저한테도 좋고. 비포장 도로였던 길들이 닦이면서 차를 장만하는 집이 생기고 있다. 문제 답이 꼭 똑같은 것 같아. 그 문제 중에 객관식이라서. 브레이크 그런 건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페달. 페달이란 건 요즘 2종에는 필요 없어. 자 우리 그 스틱 할 때는 페달 필요하거든. 그리 진입하라는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시오 하는 진입 유도선이란 거야. 응? 이런 거는 그냥 짝 한번 봐도 다 할 수 있는 말이겠다. 아니거든요. 맞냐? 문제 출제자들이 출제하신 분들이 생틀이가 아니거든요. 새로 바뀐 거 변형된 게 잘 유행이 잘 나오겠지. 이게 변했으니까 전에는 없던 게. 알았어. 아 가르쳐 달라면서 또 밀어내기는. 아니. 왜? 문제 많이 보시오. 남겨봐. 선생님 말을 이렇게 안 들어서야 이게. 원래 이렇게 남편분이 좀 수다스러우신가 봐요. 이 많아도 너무 많아. 진랑아. 말이 너한테 너무 많아. 근데 그렇게 나 만나면 막 말이 하고 싶어져? 그냥 하고 싶어. 심심치 않아, 좋지. 좋을 때도 있는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 친구는 신랑이 말이 너무 없어서 싫대요. 나는 부럽다 그랬는데. 말하는 사람하고 한 나도 이제 여기서 이제 조마조마 일을 하지만은 어쨌든 막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막 땀 빡 흐르고 올 때 그때는 진짜 그럴 때 이제 시원한 콩국수 먹고 싶다 그러면 콩을 직접 볶아서 갈아서 해놔요. 그게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예 만들어 놔요. 몸에 맞게끔. 그때 진짜 고맙죠. 아, 맛있게 먹어주면 그건 안 고맙고. 두고 싶지. 잘 젊잖아, 자네.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따스한 말 한마디와 배려. 그거면 충분할 때가 있다. 그렇지, 있어야 내가 편하다고. 나 운전면허 따면 차 한 대 사준다? 아, 그건 내 생각 좀 해보고. 열심히 좀 해가지고 차 한 대 사줄 건가?
내가 잘하면은 내가 사줄 수도 있지. 언제나 따서 우리 신랑 차를 구경시켜줄게. 어디까지 구경시켜줄까? 어디가 오고 싶은 줄 알아? 막 그 산골짜기 있잖아. 막. 강원도 같은데 그한테 한번 가고 싶어. 그런데 다음 날 빨리 나오셔. 나 먼저 갈게. 그거 해줘야 되니까. 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면장갑 맞아. 면장갑 한 타 산다. 카드 줘, 카드. 그래서 줄게. 한동안 장을 안 봤더니 사야 할 물건들이 제법 된다. 우리 아빠 얼마큼 샀는지 다 문자 들어온다. 아, 사고 보면 알지 그러면. 뻔한 살 뻔한 거 쓰고 자꾸 그러냐. 아, 그럼 네가 가 그러면. 나 안 가. 진짜 안 가온다. 손이 큰 판국 씨와 알뜰한 동화 씨. 20년 지기 부부도 장 보는 습관은 딴판이다. 이거 갖고 나 날라온다 나 목포로. 진짜. 나 가서 언제 해주고 있을게. 와. 대둔도와 흑산도를 연결해주는 이 도선이 섬 사람들의 발이다. 동아 씨가 주민들에게 행복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이 배 덕분이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 우울할 때 위안이 돼준 건 일이었다. 깜짝이야. 멀찍이야. 넌 하루에 하품을 몇 번 와야 되지? 일은 면역을 하느라 고단할 만도 하다. 그런 아내의 피로를 작은 관심으로 풀어준다. 하늘이 때리고 있어 나를 지금. 신나와서. 다시 배를 타고 들어가려면 1시간 30분 안에 볼 일을 다 봐야 한다. 같이 흑산도로 나온 판국 씨는 장을 보러 왔다. 다른 섬에는 없는 대형 마트다. 그런데 시작부터가 쉽지 않다. 뭐야? 이것도 생선이야? 잘못 샀다고 그러지 모르겠는데. 사오라는 걸 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또한 만만치 않다. 헷갈려서 도무지 결정할 수가 없다. 그 전분 찹쌀가루로 사야 된가? 까무. 옥수수 가루? 여기 감자 전분 있고 감자 전분으로 그리고 두부는 여기 없는데 어떻게 하지? 안쪽에 있다고? 하고 초고추장 그 새송이 버섯을 그 큰 걸로 있고 작은 거 있고 그러거든? 큰 걸로 사라고 두 개밖에 안 들었는데 이 내 동아 다 내 동화야, 내 동화. 왜 내 동화예요? 네? 왜 내 동화예요? 전에는 자 마이 엔젤이라 했거든요. 또 자기 이름 불리지는 저 좋잖아요. 또 이름 불리라고 지어진 이름인데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저도 이제 애기 이름 안 부르고 집사람 이름 부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또 나도 모르게 이제 버릇되다 보니까 우기 엄마 그렇게 많이 불려주고 우기 아빠, 우기 엄마 통영화가 되우잖아요 동네에서는. 예, 아직 집사람 아내
아가씨 때 동화야 동화야 불렀던 그런 기억도 살짝 나고 막 어쨌든 그래요. 닭살 표현 속엔 힘들어도 남편의 손을 놓지 않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있다. 그게 제일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이제 제가 몸이 육체적으로 몸이 안 좋으니까 사회적인 활동 못하다 보니까 이 가정에 도움이 못 되니까 집사람이 다른 분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는 자기 반려자로서 남편으로서 믿어준 것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또 옆에서 이렇게 막 보필하고 그런 게 그 한 아빠 아기의 아빠로서 이렇게 또 지켜주고 이렇게 그 말 한마디 애들한테 하더라도 아빠 우선 그런 형식으로 또 가장으로서의 무시리 그것을 지켜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고맙고 옆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한편 이 시간 흑산 우체국에서 대둔도로 배달할 우편물을 챙겨 돌아오는 길. 보통 도착하면 4시가 가까워서 서둘러야 한다. 지난번에 물을 주신 할머니 댁. 혼자 사시는 걸 생각해서 말린 생선과 반찬을 갖고 왔다. 저번에 할머니가 주신 무로 꽃들이 담은 거. 지금 노인정 가시고 안 계셔요. 그 노인정 가셨다는 건 좀 전에. 아 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네. 괜찮으시다고. 얼마 전까지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그만 해지셨단다. 할머니가 계신 노인정을 찾은 동화 씨.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약 먹으면 괜찮아고 안 먹으면 또 그러고. 저번 날 그 생선 좀 조금 넣어놨었는데. 그렇게 무를 갖다가 잔 저거 무 넣어가지고 갖고 그래서 드세요. 고맙다. 할머니가 너무 고맙지. 고마워. 나는 너만 그런 거 주고 싶어 있으면 그런데 뭐 줄 것이 없어. 맨날 많이 주잖아요. 그러세요. 여기 보고 할 말씀 하세요. 단체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잘 찍어요. 고맙습니다. 뭘 아까. 아이고 우리 자손들. 우리 노인들 잘 사게 도와주라고 나라에서. 에 그런 소리. 그런 소리 나만 먹어. 그런 소리 먹고. 괜찮아.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죠. 우리 칼라로 사진 찍어준단다. 우리 사진. 우리 김홍남아 우리 나라에서 이런 사진을 찍어주니 고맙다. 정나라 우리 사진 찍은다 칼라로. 우리 칼라. 그리고 맛있는 것 좀 많이 보내주라 하세요. 아, 어이 가시야 주우스님.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병석에 계신 시어머니 생각이 간절해진다. 안 힘드세요? 걸어다니기 힘들죠? 어떡해, 걸어다니면서. 남자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운동량이다. 좀 천천히 갈까요? 할머니, 돈 왔어요, 돈. 돈 왔어. 장금맵 씨한테서. 할머니들은 통장 사용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으로 보내주셔요. 네. 이거 배달할 때는 기분 좋아요. 왜요? 제가 꼭 드리는 것 같아서. 이런 우편물이 더 많아졌으면 싶다.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 몇 살인지 알려주세요. 몇 살은 부자라 몇 살인가? 97세. 97세. 오, 진짜 정정하시네. 정정하셔요. 가져 갖고 가라고요. 갖고 와서 먹으라고요. 잘 먹을게요. 예, 신발을 달아. 네. 할머니 항상 돈 오시면 가져주셔요. 그 따스한 인정에 언 마음을 녹이곤 했었다. 아무래도 혼자 만약에 일을 안 했으면 마음에 병이 생겼던지 아니면은 여기를 떠났을지도 몰라요 진짜.
아니면은 우리 가족이 해체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그런 말 하면 이상하나? 진짜 그러면 그랬는데 이 일을 하니까 여기 흑산도를 안 떠났고, 예, 또 가족도 지킬 수 있었고 그게 솔직한 내 마음인데 이렇게 이제 막 힘든 시간 지나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참아온 게 보면은 제가 대견스럽기도 한데 진짜 얼굴에 또 주름이나 그런 거 보면 미안하고 제가 제 자신한테 안쓰러워요. 이제 제가 건강해야 이제 제 가족도 어느 정도 이제 지킬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안 아프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 마음이 변치 않기를 계속 꿋꿋하게 이제 예, 나갔으면 좋겠어요. 고된 일에도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삶에 대한 감사와 행복을 배운 동화 씨. 그녀가 우리에게도 편지 한 통을 건넨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KBS, KBS.